기억 있잖아. 얘 너무 심하게 웃는 거 같은데. 아, 집에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터 기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처럼 귀여운 아이 후지필름 인스탁스케어 SQ20이에요. 귀여움을 강조한다. 이 제품은 전작인 SQ10처럼 하이브리드 카메라인데요. 보통 즉석 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바로 사진이 인화되거나 화면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화면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골라서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인 오묘한 제품이랄까요. 감성, 이름처럼 스퀘어. 정사각형 필름을 사용하고요. 인스타그램이 요즘 유행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사진을 50장 정도 저장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마이크로 SD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신제품인 SQ20의 가장 큰 장점은 동영상 지원이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즉석 카메라에서 무슨 동영상까지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안 들어가요. 그럼 이 동영상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사진 찍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에디터 M님도 그렇고 우리는 카메라 앞에 서면 조금씩 얼거든요. 웃으라고 하면 막 어색해하고. 저한테 웃으라고 해보세요. 웃어! 어색하죠? 나도 사진하면 또 EM이니 나한테 이게 데이터에 몰라? 거짓말이야. 지금 벌써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약간 설리 같은데? 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표정 짓기 어색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동영상을 찍어서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모습을 캐치하는 거죠. 설마 이 중에 하나는 잘 나오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찍으면 됩니다. 이 프레임 그랩 기능을 이용하면 초당 15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요. 15초까지 촬영할 수 있으니까 최대 225프레임까지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찍으니까 제일 높이 뛰었을 때를 잡을 수 있다. 이것 봐! 오, 살아있어! 살아있네. 저장, 저장! 이거. 일단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인쇄! 우와! 대박이다, 이거! 방금 네가 뛰는 애니메이션 봤어? 봤어. 너무 예뻐. 징그러워. 예? 아, 참고로 동영상에서 촬영한 사진은 일반 촬영 때보다는 화소수가 좀 낮아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출력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개꿀팁. 아, 그리고 꿀팁.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 모션 탭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사진을 촬영하면 사진 탭에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이게 두 개가 혼동하면 찍었던 사진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추출한 프레임으로 사진을 저장하면 또 사진 탭에 갔을 때 갤러리에 저장돼요.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이 피사체가 움직이면 이 잔상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 기능으로 저는 DAT 네온사인을 찍어봤는데요. 아, 너무 예쁘죠? 잔상이 이렇게 남으면서 네온사인이 3개가 됐네요. 예뻐요. 오! 오! 급이 달라! 급이 달라! 기치! 기치! 야야! 야야! 우리가 아무리 헤드뱅잉을 해도 와, 장난 아니야. 역시 대표님만 할 수가 없어. 봐봐, 이 팔끝하고 한이 서려 있잖아. 바로 어, 그러니까. 이게 악취야 여러분. 내가 알기로 별로 힘들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연속 콜라주라는 기능도 새로 생겼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연속으로 4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0.2초에서 2초 정도의 차이를 두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게 되게 좋거든요. 촬영자가 움직이면 배경이 계속 바뀌니까 되게 재밌고요. 또 모델이 움직여도 똑같이 바뀌니까 재밌어요. 왜 이렇게 크네 발자? 야,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꿀팁을 알아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뒤로 가기를 눌러도 뒤로 가기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싹 돌린 다음에 셔터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생활의 지혜입니다.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제가 이 기능을 되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에디터들을 부려먹었거든요. 각자 하나씩 주고 좋아하는 거 찍어오라고 시켰어요. 에디터 H의 사진이에요. 콜라주 기능을 활용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담아오셨고요. 대표님은 벌브 기능을 이용해서 네온사인을 찍어오셨네요. 감성이 터지죠? 다음은 대망의 제 것입니다. 박수! 저는 좀 예술을 해봤어요.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에디터 기은. 이중노출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한 컷을 찍고 또 한 컷을 찍으면 그 두 개를 합성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초록불을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빨간불을 찍었어요. 드디어! 오, 멋있다. 어때 어때? 봐봐. 초록불이랑 빨간불이 같이 떠있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돈의 카오스를 주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촬영 후에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필터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인스타그램 감성입니다. 효과가 조금씩 세지만 그래도 추출했을 때 진하고 예쁘게 나오는 감성이고요. 이 신제품에는 레트로 버전이랑 필름 프레임 버전이 새로 추가됐어요. 추출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의 밝기 조절이나 뭐 양쪽 끝을 꺼멓거나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비네팅 기능도 들어있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있는데 와꾸 브라이트라고 아유 제가 마음대로 부릅니다. 스킨 브라이트 기능, 피부를 뽀얗게 해주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이걸로 찍으면 사람들 얼굴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에디터 H의 팔자 조립이 안 나와서 너무 보기 좋더라. 야, 넌 눈이 안 나오던데? 전면 셀피 미러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가 너무 커요. 벗어. 자, 이렇게 다 같이 찍어보고 스킨 브라이트 기능까지 하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앞부분에 다이얼을 돌리면 줌이 됩니다. 굉장히 손에 착착 붙어요. 최대 4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하고요. 접사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제가 접사 촬영으로 찍어봤는데요. 주름진 것까지 다 잘 보이죠? 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더 편해졌고요. 더 좋은 장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돈이죠? 출시 가격이 10만원이나 내려갔어요. 전작이 조금 비쌌다는 걸 후지필름도 이제 아셨나 봅니다. 두근두근. 필름 가격은 10장에 15,000원. 원하는 사진만 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디스플레이 화질이 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제가 전작도 써봐서 알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디자인 면에선 베이지색 컬러는 유광으로 바뀌었고요. 블랙은 그대로 무광이에요. 양손 조작이 쉽도록 여기 셔터 버튼이 있었는데 이 셔터 버튼이 손가락으로 더 누르기 쉽도록 조금 더 튀어나오고 예쁘게 변했어요. 깔끔해져가지고 더 마음에 들고요. 저는 전작인 SQ10도 써봤고 신작인 SQ20도 써봤는데요. 이 전작도 사실은 크게 불편함 없이 되게 잘 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였는데 얘가 나오는데 심지어 예뻐졌고 영상까지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여기저기 되게 추천하고 다니는 카메라가 되었고요. 이걸 실제로 들고 나가서 친구들 찍어주고 우리 사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반응이 우와 그게 뭐예요? 이걸로 보면서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도 돼요. 그럼 사람들 뒤집어집니다. 아무튼 사진 찍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고려했다는 게 티가 나는 카메라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찰칵찰칵. 우쉬!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메라예요. 비둘기가 움직이는 걸 찍을 수 있죠.